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잘 맞춰서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지난주부터 하나님의 시간에 대하여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까지 하나님의 시간. 시간의 개념이 참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철학적인 개념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 개념의 시간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적 개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강의가 아닙니다. 이건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여러분에게 이렇게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은 두 가지의 시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이 쓰는 크로노스의 시간, 헬라어로 크로노스. 일반 보편적 시대입니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누구에게든지 악한 사람에게든지 선한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든 죄 가운데 있는 자든 하루 24시간 공평하게 역사의 시간표 속에서 흘러가는 이 시간을 우리는 성경은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이 쓰시는 별도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은 크로노스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시간표를 짜놓으신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습니까 여러분? 일반 보편적 시간 속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걸 프로젝트로 하나님이 풀어가시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심어놓으시고 그것을 파헤쳐서 일으켜야 될 때에 그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있을까 봐 아멘을 못하십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내 안에 없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없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내 안에 없다면 저는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둘째 누님 되시는 장학일 목사님 사모님 되시는 저희 누님의 폐결핵으로 수원의 칠보산 기도원에 요양하고 있을 때입니다. 방학 때 저희 누님을 만나러 갔는데 거기 계신 어느 전도사님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해 주십니다. 그분이 지금의 저의 양어머니와 같은 분이십니다. 저를 물질로 기도로 엄청나게 후원하고 계시는 그때 그분의 나이 40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나이하고 너무나 똑같아서 저를 아들처럼 생각해 주면서 저희 둘째 누님이 저를 소개하면서 전도사님 제 막내 동생입니다. 그랬더니 무릎 꿇고 앉으라 그래서 무릎 꿇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데 엄청나게 기분 좋은 기도를 해 주더라고요. 수십 년 전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귀한 종입니다. 목회자가 될 주의 종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합니다. 하나님 5대양 6대주를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종으로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그러면서 예언 기도를 쭉 해주시는데 믿어지진 않지만 기분은 되게 좋아져요. 부산도 못 가봤는데, 비행기 한 번도 못 타봤는데, 그런데 미국 가서 목회한다 그러고 목회자가 될 거라 그러고 세계를 다니면서 사역할 거라고 얘기하는 그 말이 너무나 그냥 기분 좋았어요. 그렇게 하고 저는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저를 양아들로 삼아주시고 그분 집에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995년도 9월 둘째 주 월요일 날 예배 마치고 저와 우리 아내와 저희 아들 찬민이를 안고선 김포공항을 출발하는데 대한민국 땅을 바라보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그분이셨습니다. 김진자 전도사님. 지금 어디 계실까? 그때 제 나이 35살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안수기도 받았던 그 기도대로 되는 거로구나. 그날이 오늘이었구나. 내가 미국으로 가는구나. 미국 중에서도 뉴욕으로 가는구나. 난 가서 뭐 할 건가? 큰 대형교회 부목으로 나를 초청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고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교회를 제일 먼저 가서 저희 아들과 저희 딸, 저희 아내와 같이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보내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하나님의 행하실 줄로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나는 내 스케줄을 내가 짜도 이것도 못 맞추는 난데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이 저는 밝히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존 F. 케네디 공항에 내려서 뉴욕 땅을 처음 와서 그렇게 하고 강대상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생각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두 번째, 사람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예정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일하시지만은 시간과 같이 함께 흘러가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늙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시간 밖에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 시간을 재료로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밖에서 시간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내 시간 속에서 내 스케줄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심어놓은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예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세상에 있으나 하늘나라에 속한 자.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의 시간, 앞으로 우리가 얼마를 더 살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줄지, 어느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지, 저는 그것은 모르지만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의 주제는 여러분이옵니다. 헛되지 않은 시간. 시작. 헛되지 않은 시간. 여러분, 인생 속에서 정말 편집하고 싶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었는데, 그때 내가 그 말을 듣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그때 그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정말 잘라버리고 편집하고 영화라면 다시 찍어서 짜깁기 해서 편집해서 나이스한 영화로 만들고 싶은, 그러나 인생은 영화가 아니잖아요. 편집이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오늘 자기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에 헛된 시간은 하나도 없었다. 내가 예수를 핍박한 적도 있었다. 예수 믿는 인간들을 내가 잡아 죽이려고 젊었을 때 밥을 안 먹고 영장을 발부받아서 내가 때려 죽이고 다 죽인 자들이다. 그런데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 알고 계시고 다메섹에서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시다. 오늘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1절에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1절을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렇게 해놓고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헛된 것이냐? 예,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이야기예요. 마치 이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원론적인 믿음의 사상을 가지고 잘 되면 하나님의 뜻,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잘 되면 하나님의 축복, 안 되면 이건 저주. 아프면은 뭔가 회개할 것이 있고, 아프면은 무엇인가 내가 죄진 것 같고, 비즈니스가 좀 안 되면 뭔가 내가 심판받고 있다는 이런 이원론적인 믿음. 잘 되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 잘 안 되면은 마귀의 역사. 정말 그럴까요? 오늘 그렇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네가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는 꼭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버릴 시간이 뭐가 있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패배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계시다면 뭐하고 계시는 거고, 너 그렇게 은혜를 네 마음대로 그렇게 헛되이 생각하지 마라.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풀어가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힘들 때마다 위로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2절에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빌려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빨간 글씨 다 같이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이 내가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내가 구원 받을 때다. 자꾸 옛날 얘기하지 마라. 자꾸 앞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하지 마라. 네 마음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해석하지 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하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물려서 지금이 은혜의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여러분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년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타났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지금. 바울은 자신의 삶 전체를, 사역 전체를 보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셨고 하나님의 흔적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서 자기가 실패한 이야기를 쭉 나열합니다. 나는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나는 그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람으로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나도 이런 어려움 많았다. 나도 이렇게 정말 죽을 뻔한 고비 많이 넘겼다. 내가 죄져서 그런 것을 당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못해서 내가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마지막 로마에 가면 제일 가슴 아픈 성지순례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의 참수형을 당한 산입니다. 높은 산이 없어요. 언덕이에요. 사도 바울을 거기다가 세워놓고 사도 바울을 포성줄로 묶어서 칼로 바울의 머리를 쳐버립니다. 바울은 여기까지만 성경을 쓰고 끝났지만 나머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한 언덕에서 머리가 댕강 잘라져 나가면서 그 머리가 언덕 밑으로 계속 굴러간 겁니다. 피를 뿌리면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실패자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사도 바울은 실패자고 참수형을 당해가지고 머리가 잘려서 죽는 정말 비참한 죽음을 맛보고, 지금도 거기 가면 여러분 가슴이 써늘해지는 게 왜 하나님은 바울을 마지막에 이렇게 하셨을까?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링게로 맞으면서 편안하게 교회를 건축하고 죽으면 안 될까? 바울이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로마까지 끌려와서 여기서 머리가 잘려지면서 이렇게까지 죽어야 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그걸 다 알고 있었거든요. 나는 그렇게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거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서 콜로세움, 크리스찬들이 제일 많이 죽었다는 그 박해의 현장. 그러나 그거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참수형을 당해 머리가 몇 번 굴런 그 자리가 지금도 참 아이러닉하게 빨간 땅입니다. 빨간 땅. 그래서 캐톨릭은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피의 언덕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머리가 굴러갔던 그것 다섯 번 튀겼다 그러는데 난 쉬었는지 안 쉬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다섯 번 머리가 튄 거기에 비석을 세워놓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 그럽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무엇인가 조금 안 됐다고 저주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무엇인가 인생이 조금 꼬였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떠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 고난과 환난을 받는다고 문제가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는다고 네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라. 믿음 있는 척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너가 하나님의 시간을 알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나는 뭐냐 그 얘기죠. 오늘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남은 우리의 삶에 큰 지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올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그 얘기예요. 시험 들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카이로스의 시간이 하나님이 올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이 뭔지 아느냐? 자기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는요, 닫힘과 열림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 같이 시작. 닫힘과 열림. 더 크게 시작. 닫힘과 열림이다. 우리 모두는 다 원하는 것은 다 열림, 만사형통. 사단의 세력들 절대 틈타지 못하고 까불지 못하고 일방적인 정말 하프게임이 될 정도의 아주 통쾌한 그런 승리, 이것이 우리는 간증이라고 생각하려면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 속에 다침이 참 많았다. 내 인생 속에 아픔이 참 많았다. 저는 그래도 뉴욕에서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김남수 목사님이십니다. 몇 차례 NGO 사역 때문에 만나서 이런저런 의논을 했지만 참 큰 그릇이세요. 그분의 목회 속에 얼마나 아픔이 많았는데요. 그분의 목회 속에 얼마나 아픔이 많았는데요. 기도원에서 불이 나서 애들이 죽질 않나. 자녀들이 참 여러 가지 어려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저렇게 죽은 것은 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죽은 건가요? 우리의 이 고질적인 이원론적인 생각,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대로 부셔버리는 이 고질적인 생각,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까지 끌고 가는데 아스팔트 길만이 아니다. 때로는 비포장 도로가 있다. 때로는 강을 넘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파도를 넘어야 될 때도 있고. 바울은 그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간증으로 6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주 두 가지에 상반되는 단어, 영광과 욕됨이 있었다. 악한 이름이 내게 있었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하나님의 회복시켰다. 나보고 사기꾼이라 그랬다. 속이는 자 같으나 궁극적으로 나는 참된 자였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나는 참 유명한 자다. 죽은 자 같으나 그랬죠? 사도 바울 너무나 두들겨 맞아서 죽었다 그래서 성 밖에다 내다 버렸습니다.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나는 살아있는 자다. 징계를 받으나 나는 죽지 않는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나는 항상 기뻐한다. 너희들의 눈으로 볼 때 내가 굉장히 불쌍해 보이지? 내가 감옥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 너희들은 내가 꼭 폐잔병처럼 보이지? 내가 굉장히 근심 속에 떨고 있는 것 같지? 나는 이 감옥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나는 항상 기뻐하는 자요. 그래, 나는 가진 것도 없다. 결혼도 안 했다. 자식도 없다. 나는 천막 키워서 먹고 산다. 가난한 자 같으나 나는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한 자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마지막 뭐라 그럽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가졌어도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볼 때는 그래 나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아프리카에서는요, 우리 교회가 뉴욕에서 제일 큰 교회인 줄 알고 있어요. 우물 파준다 그러니까 두 개값 보냈어요. 2만 불입니다. 제일 먼저 치질 조사부터 시작하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계속 파자 그랬어요. 왜? 우리가 돈을 싸놓고 삽니까? 저는 이 성경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는 우리 열방교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변치 않고 진리와 목적대로 가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아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하세요. 닫힘과 열림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시간까지 가는 이정표가 그렇다는 거예요. 닫혔어도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열리기 위하여서 굳이 하나님은 그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하고, 그 문이 닫혀야 다른 문이 열려서 우리를 그리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하나가 다쳤다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 얘기입니다. 요셉이 어떤 자예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집이 문이 닫히니까는 하나님은 요셉을 보디발의 집을 열어놨습니다. 닫힘과 열림.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한 10년 정도 충성스러운 종으로.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을 닫아버렸습니다. 보디발의 집을 닫는 순간 요셉은 감옥의 문이 열려 있었어요. 억울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의 행하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한 요셉과 세계의 기독교 역사 속에 하나님이 시간을 시간 바깥에서 조절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땐 고통과 닫힘의 문이었지만, 요셉은 감옥에서 3년 동안 지냈어요. 정말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그 3년의 세월, 13년이 지나는 순간 감옥의 문이 닫히면서 뭐가 열립니까? 애굽 총리의 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행여나 아무 고통 없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소망해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되는 일이 있을 때에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하라?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지난주에 말씀처럼 하나님은 너희에게 인애와 자비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요셉은 몇 년 만에 형들을 아버지를 만나냐면 20년 만에 만납니다. 감옥에서 나왔을 때가 13년 되고 7년 동안 풍년이 왔습니다. 풍년 기간 동안 열심히 경제 개발 계획을 짜서 7년 후에 흉년을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집을 떠난 지 20년이 됐을 때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들이 곡물을 사러 왔을 때, 20년 만에 만났을 때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해요. 형들이여,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겁니다. 그 과정 속에 닫힘과 열림과 닫힘과 열림과 닫힘과 열림 속에서 정말 죽고 싶은 마음도 많았지만 나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며 요셉의 영성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13년 동안 요셉의 영성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뭐 부흥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기적을 베풀었다, 이런 거 성경에 없어요. 요셉이 감옥에서 요셉의 영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은 것은 꿈 해몽하는 거 보면 압니다. 왕의 꿈을 해몽하며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의 꿈을 영적으로 예리하게 하나님의 시간으로 풀어가는, 그게 여러분 실력이에요. 실력. 요셉은 저 어려운 가운데 거칠어지지 않고 성격 모나지 않고
트라우마가 생기고 사람을 향해서 막 찌르는 이런 가시로 변하지 않고, 웬만한 사람 여러분이 20년 정도 그렇게 생활하면요, 사람 굉장히 거칠어집니다. 사람 믿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람으로 변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성 가지고 그 꿈을 해몽해내는 것을 보면은, 요셉은 환경을 이겨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 자. 그의 마지막 고백은 형들이여,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닫힘과 열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랑 달라요. 여러분이 그걸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시라고요. 그건 마치 믿음 있는 척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구 짓밟는 거거든요. 바울은 너희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제가 글을 썼다면, 제가 이사야라면, 너희들의 IQ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IQ가 똑똑해야 200 되겠느냐? 그 생각 가지고 계획해봐야 너희들이 내 계획을 알겠느냐? 어떻게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너희들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알겠느냐? 사람의 계획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그 계획을 너희들이 헤아릴 수 있겠느냐? 너는 나를 의지하라.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 내가 네게 길을 보여주리라. 네 생각하고 내 생각은 차원이 다르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짓밟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 평가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복 얘기하죠,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다쳤어도 포기는 하지 마라. 어둡다고 새벽이 안 오는 거 아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러 가는 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씨를 뿌리는 게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에요. 농사 짓는 게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무슨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까? 다 포기하고 싶고 희망이 없고 하나님의 시간이 보이지 않고 왜 내게는 닫히는 것만 있을까? 이것이 언제 열릴 것인가? 실망, 좌절, 낙담, 눈물이 앞을 가려도 그래도 울면서 씨는 들고 나가라. 그래도 울면서라도 씨는 뿌려라. 그 씨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 내게 부르짖으라.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를 포기했습니까? 너무나 바쁘셔서 기도를 포기했습니까? 은혜를 헛되이 구하지 마라. 그게 은혜가 아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뿌렸던 그 씨앗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있을 것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자들, 너무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쉽게 여러분 접어버리는 자들, 은혜를 너무나 헛되이 생각하는 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눈물 흘리면서 씨앗을 뿌려도 뿌리는 것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마라. 지난주 에스겔의 말씀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도 어떡하라?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버텨라. 그 다음에 무슨 말 하는지 하면, 내 발로 일어나라. 내 발로 일어나라. 걱정하지 마라. 로마서에서는 이런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를 위하여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
기도가 안 돼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기도해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무릎 꿇어라. 네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은 기도는 성령인 내가 아마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누군가 너를 위하여 그 다음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게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닫힘과 열림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했던 닫힘을 그대로 다 고백합니다. 자기의 인생 속에서 닫혔던 것들 영광과 욕된과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나를 속인다고 얘기하고 나를 사기꾼이라고 얘기해서 나를 포성질로 묶어가지고 로마까지 끌고 가는 이 로마를 향하여서 마지막까지 내 목을 잘라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서 진리는 승리하여 그 자리에 로마 그 자리에 목을 잘랐던 그 자리에 바울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의 복음화가 되어지면서 너희들이 내 목을 자르는 순간 너희들은 승리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패배한 거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마지막 죽을 때도 일본 순사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나를 죽일 신 있어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네가 죽일 수 없다. 네가 내 목숨은 죽일 수 있어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내 안에 있는 진리는 내가 죽일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게 뭔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임박했을 때 제가 여러분께 많이 들렸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비무장지대 38선에서 했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낮에 재고 밤에 꼬박 밤새야 된다는 것이 힘든 거예요. 다 압니다. 제일 힘든 시간이 새벽 동트기 바로 전.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제일 어둡습니다. 사람이 정신이 제일 혼미할 때입니다. 아무 생각 없을 때입니다. 제일 어둡습니다. 해 뜨기 바로 전, 동트기 바로 전,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기 바로 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역사가 나타나기 바로 전, 하나님이 일하시기 바로 전,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도저히 더 이상 못하겠다, 포기하고 싶을 그 시간. 비무장지대 38선 철조망에 가보면요 거기에 다 글이 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누구누구가 여기로 넘어온 곳, 몇 년 몇 월 며칠 여기서 총격전이 있었던 곳, 몇 년 몇 월 며칠 간첩이 넘어왔다가 여기서 전투가 있었던 곳. 깨어있으라 그 얘기죠. 그 시간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새벽 4시부터 5시 반 사이에요. 다. 6.25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동트기 바로 전 제일 피곤할 때예요. 제 1, 2차 세계대전,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 우리가 가장 혼미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다쳤다,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그 시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마지막 두 번째 이렇게 합니다. 마음을 넓히라. 다 같이 시작. 마음을 넓히라. 다시 한번 시작.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좀 넓혀라. 오늘 본문의 말씀 6장 마지막 절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든 말하노니 13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그렇게 하나 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속좁게 생각하지 마라. 한 번 실패했다고 영원한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한 번 아픈 추억이 있다고 그것이 내 인생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제발 마음 좀 넓혀라. 지금 너가 다쳤다고 영혼이 안 열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마음대로 무시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분을 죽이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그들은 좁은 마음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선 사실 그 얘기입니다. 마음을 좀 넓혀라. 내가 역사할 수 있도록. 죄송한 얘기입니다. 뉴욕 땅이 전 세계에서 제일 먹고 살기 힘든 땅이기 때문에 뉴욕 땅의 마음이 제일 강박합니다. 제일 좁아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얘기한다면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뉴욕에 사는 여러분들이요, 내가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마음껏 너의 삶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문을 좀 열어놔라. 내가 들어갈 수 있게, 내가 들어갈 수 있게 문을 좀 열어놔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내가 들어가서 역사할 수 있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음을 좀 넓혀놔라. 마음을 좀 넓혀라. 여러분이 지금 고통스러운 이유는요, 환경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그 환경이 내 마음을 좁혀놔가지고 내 마음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너무나 좁게 생각해서 힘든 거예요. 너무나 좁게 생각해서 괴로운 거예요. 바울이 너희의 마음을 넓혀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풀어서 얘기했지만은 내려놔라 그 얘기예요. 내려놔라. 네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조금 잘 됐다고 교만하지 말고 조금 어려움이 왔다고 그렇게 기죽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지금이 은혜의 날이고 지금이다. 어저께 있었던 일 가지고 그러지 마라. 너 마음을 넓히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내려놔라. 겸손하라. 겸손하라. 여러분, 겸손의 샘플이 뭡니까? 뭐가 겸손한 거예요? 집중적으로 성경에서는 빌립보서 말씀에서 이것이 겸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구절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주 낮아지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궁극적으로 다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주입니다. 당신은 주권자십니다. 그렇게 다 굴복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들어놨느니라. 겸손하라. 복종해라. 낮춰라. 제발 속 좁은 마음을 좀 열어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겸손은요, 결론입니다. 겸손은 그저 단순한 인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설교에 제가 비춰서 말씀드립니다. 겸손은 그 사람의 인격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왜 겸손해야 되고 왜 내려놔야 되고 왜 마음을 넓혀놔야 되냐면은 이번 달 동안 제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겸손할 때가 그때가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멘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때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고 내가 무릎 꿇지 않고 내가 내 잘난 맛에 있고 내가 내 생각과 내 계획에 가득 차 있을 때는 카이로스의 시간은 더 기다리는 겁니다. 저 안에 있는 교만이 깨질 때까지, 저 안에 있는 저 잘난 척하는 것이 깨질 때까지, 저가 완전히 납작 엎드려질 때까지 하나님은 또 시계를 돌려놓는 겁니다. 저가 하나님 앞에 굴복할 때까지. 카이로스는 몇 년 몇 월 며칠이 아니라 지금, 지금이 은혜의 날이다. 지금 하나님 앞에 굴복해라. 지금 내려놔라. 지금 겸손하라. 지금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가 뭔데요? 기도는 겸손이에요. 겸손.
내 방법, 내 생각 내려놓고 겸손히 주를 의지하겠다는 무릎 꿇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피곤하거나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안 해도 내가 살 수는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예요. 그건 교만입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은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교만이에요. 그냥 완전히 지금 배짱으로 사는 거예요. 배짱. 기도는 뭔데요? 굉장한 겸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겸손은 무엇을 만드냐면 우리를 온전케 한다 그랬습니다. 온전하게. 괜찮은 사람으로, 무르익은 사람으로, 온전. 야고보서 1장은 얘기하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마음을 넓히고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뭐, 실은 인내, 인내가 연단, 연단이 소망.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무엇하게?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결론입니다. 내가 온전할 때가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무지하게 기다리십니다.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을 집어넣어주시고 그 영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여러분이 온전케 되어지는 그 시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온전. 모세는 80년 걸렸고 요셉은 20년을 기다렸고 다윗 역시 마찬가지 13년을 기다렸다가 왕이 되지만 부분적인 왕이 되고 나라가 분열된 이후 7년 이후에 완벽한 2대 왕으로 취임할 때까지 다윗은 20년이 걸렸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걸 다 나한테 화살을 돌리고 주님 내가 온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나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낮아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의 기준이 뭐예요? 애매모호하게 설교 끝나면요 웃긴 설교입니다. 온전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기준이 뭡니까? 제가 여러분께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성도의 4대 온전 적으세요. 첫째, 사고의 온전입니다. 사고의 온전.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제대로 생각하고 말을 할 때 제대로 말을 하고 분별을 해야 될 것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알고 분석할 것을 제대로 분석할 줄 알고 우선순위를 제대로 꿰맞출 수 있는 지적 온전함.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사고가 온전하다. 머리가 나쁘면 온몸이 고생하는 거예요. 온전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주여 나를 가르치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내 삶을 쪼갤 수 있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마땅히 필 바를 알지 못할 때는 성령이여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사고의 온전. 두 번째는요, 감정의 온전입니다. 지, 정, 감정의 온전. 희노애락이 온전해야 돼요. 희노애락이. 웃어야 될 때 웃을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나 인생을 강박하게 살아서 웃음을 잃어버린 자 많습니다.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 많아요. 웃음의 세포가. 슬퍼할 때 슬퍼해야 되는데 이빨만 깨물었지 슬퍼도 안 합니다. 그냥 몸만 남았어요. 그냥 아마 악만 남았어요. 어떻게 내가 처자식도 먹고 살려야 된다. 악만 남았어요. 다 감성의 온전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걸 감성을 다 쏟아내야 되는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감성을 다 회복해야 되는데 이 감성의 온전함,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고 거룩한 분노가 그 안에 있으며 춤을 춰야 될 때 춤을 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감사할 줄 아는 이 감성의 온전함. 세 번째는 뭡니까? 아시잖아요.
지, 정, 그 다음에 뭐예요? 의입니다. 의지의 온전함이에요. 의지의 온전함. 결단해야 될 것을 딱 결단할 줄 아는 온전함. 자를 것을 딱 잘라버릴 줄 알고, 해야 될 것을 손해가 보더라도 할 줄 알며, 내가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될지, 무엇이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지, 의지의 온전함.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서 영과 육과 혼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으며 운동력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그 성령의 역사와 같이 함께 의지적으로 동참하는 의지적 온전함. 이거는 물에다가 뭘 탔는지, 술에다 물 탄 건지 물에다 술 탄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무슨 맛인지 모르고.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온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저런 온전이 내 안에 있는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저 세 가지의 온전함이 마지막 네 번째에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그 네 번째는 뭐냐면은 관계성의 온전함입니다. 관계성의 온전함. 사람은 관계성 보면 알아요. 아무리 혼자 성령 충만해도 사람과 자주 싸우고 분쟁이 있는 사람이면요 온전한 사람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산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거룩하고 내가 은혜 많이 받았다 그래도 책임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가도 싸워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방언을 하고 신의 은사가 있고 아무리 있어도요, 지정의가 자기 스스로 충만하다 그래도 가는 곳마다 프라블럼 메이커라면 그건 온전한 게 아니에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온전함, 나와 성도와의 관계성의 온전함, 나와 우리 남편과 아내와의 온전함, 나와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성의 온전함, 성도들 간의 관계성의 온전함, 저 네 가지의 온전함이 맞을 때에 저거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강권적으로 주장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강권적으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때에 대답은 여러분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카이로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꾸준하게 만져주시고, 내 안에 닫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냐고, 열림이 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냐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마음을 활짝 넓히며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여유 있는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이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전하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일깨우시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 채우시사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 싸움 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